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 목이 참 분들 물 자유롭게 마시고 호흡할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 이제 거의 다 나섰고 그러나 목이 풀리질 않았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승리의 새 2018년도 특별히 이단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서신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이단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자들, 에비온주의자들, 각종 이단들이 교회에 조용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해파하고 개인 가정집에 조용히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답시고 그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는 자칭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여호와 증인, 통일교 이단, 정명석, 신천지, 구원파 이단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 똑같아요. 이런 보석이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 보석도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단을 그대로 놔두셨을까? 당장 심판해 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단이 없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정말 이 땅에 온통 피비린내 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때까지 참고 계셔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에서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서 심판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은 거기에 쇠붙이가 다 붙습니다. 그러면 갖다 털으면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단에 미혹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만약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교묘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또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은 결국 영혼의 사망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또 허다한 죄를 덮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요 아주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비유 해석을 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은 다 비슷해요. 비유풀이요. 그걸 말씀풀이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예언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로, 그리고 창세기에서 또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로 이런 걸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성경적인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 신천지 이단 거기 아주 교육받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기는 이 크레딧 카드 즉 이제 어떤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요. 두 번째 예수님 찬양해요. 똑같으죠? 마지막에 교주를 찬양합니다. 교주가 이긴 자예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교주로 돌아가요. 교리별 이단이 있고 성경적 이단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영적 사망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죄를 덮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에만큼은 철저히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왜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미혹이란 단어가 오늘 두번 나와요. 미혹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나는 이단이다 하고 와서 너 이단 믿어라 하면은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성경적인 것처럼 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찾아요. 또 아주 열심히 찾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뭐 이것은 이렇게 짝이 맞느니 저기 짝이 맞느니 하면서 나중에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뱀이 있었는데 뱀이 그 당시에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왜 뱀이 말을 못할까요? 이러면 호기심 생겨요. 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빛은 예수님이시다.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요? 그건 맞아요. 빛이 그러면 어둠은 누구냐?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비춤으로 그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걸 말씀풀이하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해서 그저 아유 은혜스럽네. 아 이렇게 짝이 맞나? 그래서 한번 빠지면요 말씀 성경 공부하다 중독됩니다. 술 취한 것처럼 중독돼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다음부터 눈이 딱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한 목사님.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바벨론과 같은 교회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도 비유로 또 그렇게 합니다. 해는 목사, 뭐 달은 장로, 권사, 그다음 별은 성도들. 그런데 마지막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갖다가 싹 비유를 이렇게 바꿉니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교회들은 다 바빌론과 같이 다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이게 엉터리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받지 못하니까 그 14만 4천 명 수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중독된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학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의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 거기에서 그 이제 신천지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돌아서 이제는 신천지 잡는 이단 상담소 실장을 좀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그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단이 여러분들 가보면요
고속버스나 뭐 이렇게 기차 같은 데 가보면은 가끔가다 여호와 증인도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가면서 또 신천지 이단들도 와서 성경책 펼쳐가면서 아주 호기심 유발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성경책을 읽었으니까 이 이단이 와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와 그러더랍니다. 참 성경책 보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데 거기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은 누구를 가리키고 어둠은 인간의 마음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탁탁탁 찾는데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을 탁탁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요. 나는 그러잖아도 성경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사람, 장로의 집사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참 뭐 이단들은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그때 이단이라고 하면 안 따라갔죠. 그런데 어디서 성경 공부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더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명함 하나 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명함 가지고 전화하고 식사하고 그래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난번에 성경 공부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학습방이라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가 아주 은혜스럽게 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말씀 비유풀이를 하는데 말씀의 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니까 거기에 막 중독이 뛰는 거예요. 한번 딱 들어가서 그에 빠지니까 회원하지 못하네요. 그 다음에 6개월 코스인 센터에 들어갑니다. 센터에 들어가면 거기는 면접 보고 시험까지 봐요. 월, 화, 목, 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험 보고 이제는 다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들어갑니다. 이 교회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가서 이제 그 신천지 이만희를 위해서 아주 뭐 14년 동안 교회를 맡아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해석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숫자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다 차버린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12지파예요. 신약성의 12제자예요. 곱하기 천은 천은 영원 숫자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에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싹 빼버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가리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은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더라 합니다. 아, 이게 참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제 그들은 또 성경에요. 개역개정판 안 봅니다. 개역 한글판만 봐요. 자기들의 유리한 성경, 우리들은 다 개역개정 최신판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면서 미혹하죠. 또 그 다음에는 또 왜 미혹을 당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맞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우연을 가장한 만남의 계획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친척 중에 신천지가 있잖아요. 서울에 있다. 그러면 동생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요, 그 신천지 언니가 대구에 있는 신천지 그 팀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정보를 다 들은 걸 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죠. 몸이 누가 아프시죠.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두 나무가 있는데 당신 꿈을 보니까 꿈을 꿔봤는데 꿈을 보니까 당신은 두 나무 중에서 한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 한 나무는 밑둥이 썩었더라. 올바른 걸 선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존 교회는 다 썩었는데 그걸 붙든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이단에 빠지도록 합니다. 또
특징이요, 철저히 임마음합니다. 절대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것도 성경적으로 설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숨겨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숨겨두라고 했지 않느냐. 이 숨겨두라는 단어만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절대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지 말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입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요 나중에 다 드러날 때까지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비밀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히 세뇌해서 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신천지 그 센터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빌라델피아 뭐 여러 교회들이 두아디아 교회 다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 자꾸 가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특별히 오늘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이렇게 돌아오신 분인데 이분의 간증을 듣는데 특별히 이분은요 이 신천지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포섭하는가 그 전략을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설명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저게 미혹교리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또 빠진 사람을 회심시킬 수도 있지. 그들의 미혹교리도 모르면서 그냥 용기만 갖고 싸우러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시입니다. 전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때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자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무장하고 나가셔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포교법을 좀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패턴으로 사이비단 신천지인으로 변질돼가고 신천지의 포섭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을 포섭할 때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섬기는 교회는 어디고 신앙 연수는 얼마 됐고 맡은 직분 직책은 뭐고 여러분은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혈액형은 어떤지 왜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달라요. 던지는 멘트가 달라요. 신천지가 많이 쓰는 게 설문조사 아닙니까? 성격 유형 검사, 행동 유형 검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지 마세요.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테스트. 요즘은 우울증 테스트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있어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어디로 연결하느냐? 힐링티, 힐링스쿨에 연결하는 거예요. 전문 상담가한테 힐링해주겠다고. 여러분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들이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요즘 미혹의 코드는 문화입니다. 문화 공연을 통해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아는 누가 모르는 누가 연극 뮤지컬 바울의 일대기 공연한다고 뮤지컬 보러 가자고 연극 보러 가자고 영화 보러 가자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티켓을 샀어. 공짜래.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산의 모 대학의 뮤지컬 학과에 저희는 10명 정도가 신천지인이라고 명단을 받고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게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20명이. 그 뮤지컬 학과의 그 선후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다 포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 대학의 연극 영화과 5-6명이 미혹됐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인재들을 미혹해서 뭐 하느냐? 연극 공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프로처럼 잘하죠. 교수님이 여쭤보니까 다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들이래요. 그런 애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은 가장 많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가 신천지에 미혹됐다고 가정합시다. 그 한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은 뭐 하느냐?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지인, 단 기독교인 먼저 모든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해서 핸드폰 번호부터 해서 요즘은 카톡에 다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기독교인 사칭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혹된 사람을 통해 모든 가족과 친척과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친구들 그들의 개인 신상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최근에 뭐에 관심이 꽂혀 있는지 이런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정보 수집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을 두고 뭘 하느냐? 신천지 용어로 섭외라 그러면 섭외. 이게 관계 형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고 접근한 거예요?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처럼 잘해줍니다. 물심양면으로.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으시죠? 그것의 두 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한번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자, 여기 뭐로 보이죠?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신천지가 다 파악을 했어요. 어떻게 파악했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가족, 친척, 친구, 같이 신앙했던 교우, 아는 지인을 통해서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가 나를 뭐하느냐? 추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라 사칭하느냐?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추수꾼. 추수꾼. 그 나를 열매 맺기 위해서, 쉽게 말로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 입장으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3명에서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한 명이 접근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접근합니다. 각자 컨셉을 정하지요. A라는 신천지인은 나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는 커피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호별 방문한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만남요?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누구만 우연이냐? 나만 우연이에요. 이들은 계획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우리 생각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나도 곧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신천지인들이 여러분을 포섭하려고 작당을 한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한 문제는 나를 안다는 거죠. 나를 안다. 내가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체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자녀 독서 지도사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꿈을 갖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성경 구절을 보내주면서 묵상하라 그러고 기도 제목 물어보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늘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준 게 있다 그러면 물어보야 안 물어봐요. 궁금하잖아 우리는요. 궁금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꿈이냐고. 이럽니다. 이들이 집사님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집사님 앞에 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왼쪽 나무를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무를 보니까 밑이 다 썩었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썩은 나무를 붙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는 아주 건강하고 생생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영적으로 집사님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행여나 잘못 선택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 때문에 자녀가 지금 저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남편이 저렇게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꿈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제가 이 꿈 얘기하니까 자기가 만난 누가 있는데 이런 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천지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기억하는구나. 야, 이렇게 사람이 지각이 없구나. 어차피 거짓말인데 꿈의 레파토리는 다양하겠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가 다가왔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답시다.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혹시 집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답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나 어제까지만 다녔다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죠? 예,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역시 그러셨군요. 그럼 물어보죠. 뭐가요? 그럼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경험한 은사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밥을 먹다가 집사님이 딱 여기 앉은 모습을 무심코 딱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때 받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께. 근데 집사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최근에 이러이러한 기도한 적 없습니까? 자녀가 지금 학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사업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보니까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프시네요. 진짜 머리 아파. 집사님 우울증이 많네. 내 문제를 정확히 맞춰. 내 문제를 귀신같이 맞췄어. 이 귀신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대. 이 사람은요, 나를 정확히 알아맞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이셨구나. 이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이거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자처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수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뭐하느냐, 의존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못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해결책까지 얘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또 누군가를 우연히 매칭을 시킵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운동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둘이 운동하러 가는데 우연히 운동하는 데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모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럼 선교사가 또 이럽니다. 아, 제가 가나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왔습니다. 진짜 안식년 맞아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거는 신천지 수법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 선교사를 소개해 주는데 이 선교사님의 신앙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나가기 싫고 예수도 믿기 싫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와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 어느 분 소개로 이 사모님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더니만 선교사님 소개해서 기도받더니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기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자녀 문제 있으니까 내가 선교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기도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기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요? 목사님 받지 마시라 그러잖아요. 주보에다가 간구하시잖아, 받지 마시라고. 이런 식의 매칭이라고요. 매칭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티를 하자 그러고, 성경이 읽어지네 프로그램을 하자 그러고 다 도용하고 사칭하는 겁니다. 또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하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걸 두고 뭐라 하느냐? 바로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자, 한번 복음방 해볼까? 복음방. 이게 뭐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가지고 공간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뭐 하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경성대, 부산 경성대 앞에 가니까 노래방이 있다가 안 돼서 이사를 갔어요. 노래방 건물을 그대로 얘들이, 신천지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노래방 안은 뭐가 잘 돼 있습니까? 노래방은 방이 칸칸이 돼 있죠. 방음이 잘 돼 있죠. 거기 인테리어만 조금 수정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칸칸이 방마다 복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방 이름이 외부에는 뭐냐? 째꼬리 노래방이에요. 째꼬리 노래방. 겉은 째꼬리 노래방에 들어가 보면 뭐냐? 신천지 복음방이에요. 온 동래구 온천동에 가면요, 1층이 시저스 노래방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신천지 센터예요. 위장교회 차려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정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섬기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각양 장로교 4층에서 그들이 위장교회를 만들어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이제 맛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거 밝힐까요 안 밝힐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다 수법이 신천지야. 그래서 혹시 집사님 신천지지? 선교사님 신천지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분별했다 합시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눈치도 빠르시니 어떻게 아셨어?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인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섭하고 미혹할 때 신천지인의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라는 걸 분별하고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가 철저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냐고, 성경적으로 틀려야 이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렇게 개인 복음방을 할 때, 훌륭한 선교사나 사모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이거 숨겨야 되고 이거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숨기고 감추고 비밀을 지키라 그럴까요? 목사님,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걸 그들 용어로 입막음이라, 입막음, 입조심시킵니다. 근데 입막음 할 때 꼭 뭐 갖고 미혹하느냐? 성경 구절을 갖고 마치 비밀을 지키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성경적인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양, 그렇게 미혹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절로 설득시킵니다 여러분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23절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마태 13장 44절 인용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라고 주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됐을 때, 밭을 사서 내 소유가 됐을 때 자랑해야지, 발견했다고 자랑하면 사단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성경 구절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서 설득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미혹합니다. 이렇게 해도 막 의심의 눈초리하면 또 미가서를 찾습니다.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라고, 믿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입을 쓰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입조심해라는 거예요. 입의 문을 삼가라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로 설득하면 거기는 100%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아전 인숙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릇 해석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자와 매칭하는 것이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관계 맺은 사람이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누구를 소개해서 복음방을 가르치려면 복음방 교사 자격증 최소한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 있는 신천지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와 매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방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센터입니다. 센터. 센터는 신천지 정규 과정 코스입니다. 여기는 훈련된 전문 강사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 갑니다. 월, 하, 목, 금 네 번. 수요일, 토요일은 보강, 특강하고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전반이 있고요,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 하루 세 타임 아니면 두 타임은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루 세 타임, 두 타임이 동일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센터에 가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큰 흙칠판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보면 딱 보여요. 여기는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가면 센터는 강의실입니다. 50명, 100명, 150명이 책걸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앞에 단상에 큰 흙칠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반드시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개역 개정 절대로 안 봅니다. 왜? 개역 한글을 봐야 자기 교리와 맞거든요. 그리고 강사의 강의가 끝나면 전도사들이 분반 모임을 하면서 그날 배운 걸 암기하게 하고 프린트물을 내주면서 내일까지 외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시험까지 보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또 배운 걸 스피치를 시켜가면서 그걸 세뇌시켜가는 겁니다. 이게 센터 과정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음방에서 센터 넘어갈 때 꼭 거치는 단계가 뭐냐? 면접을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학원서를 쓰고 사진 한 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이렇게. 직장 다닐 때 면접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복음방에서 센터 넘어갈 때도 면접 봅니다. 근데 이걸 면접 보는 이유가 이 센터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받고 배운 복음방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면서 철저히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다 합격시켜줍니다. 근데 어렵게 합격이 돼야 잘 배우더라고요. 쉽게 되면 안 배워요. 근데 어렵게 되면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에 갔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또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센터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지각이 없어도 센터에서는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교회, 신천지 교회 가서 그들식의 예배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훈련 프로그램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신교육도 받습니다. 체력훈련도 받습니다. 무박 3일로 정신교육 받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원이나 이런 산 같은 데 불러가지고 저녁 7시에 불러가지고 11시까지 훈련시킵니다. 뭐 하느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선착순 시켜가면서, 그리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신천지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라는 거. 열심히 전도 안 한 죄,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한 죄, 누굴 미워한 죄, 죄를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죄짐의 무게만큼 돌을 들라는 거예요. 양심껏 큰 거 들었던 사람은 그걸 정상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땅을 파서 누우라 그럽니다. 자기 누울 자리 파서. 그리고 눈, 코, 입 놔두고 흙을 덮습니다. 당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치라는 거예요. 살려 빼내줍니다. 당신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 목숨 누구 위에 드려야 되느냐? 이긴 자 위에서, 신천지 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변질되는 일련의 과정을 1, 2, 3, 4, 5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분별하시는 분이 지각이 있으신 분일까요? 여기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는 나중에 알게 되죠.
어떤 경우냐?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잘 알아맞추고 신천지 사주팔자도 맞추는 거 아시죠? 보살로 가장한 컨셉도 있습니다. 보살, 무신론자한테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주팔자 맞추면서 진짜 맞췄겠어요? 정보 수집의 힘이겠어요? 정보 수집의 힘입니다. 자, 누가 나한테 잘해요? 너무 잘해요. 날 잘 맞춰. 또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한, 또 내 정보를 이미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우를 통해 이미 알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연출한 신천지인이 아닐까, 혹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다를까, 재밌게 같이 등산도 하고 밥도 먹고 재밌게 지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연결했어.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하재, 교회 밖에서 어떤 신앙의 모임을 하재요. 그렇게 제안을 받았으면 그것은 혹시가 아닙니다. 뭐예요? 역시입니다. 역시. 그리고 비밀 지키라 그러고 3자 매칭 했잖아. 이건 신천지 복음방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는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라고 생각 못하면 역시 분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가 얇고 보이스피싱도 몇 번 속아보고 이런 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이 이단 문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면접 봤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칠판이 있어.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천지예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 설득하더라도 보따리 사가지고 냉정하게 끊고 섬기는 교회 와서 숨기지 마세요. 여기 가서 공부한 거 죄가 아닙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상담을 통해 해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언행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빨리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더 깊이 중독되기 전에 회복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전시라고,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이게 신천지 한 사례만 들어서 그렇지 다른 이단들도 아주 교묘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처음부터 이만희 교주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 성경을 가지고 욕해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넘어갑니다. 거기에는요, 목사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도, 권사들도, 오히려 교회 중직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자는 말에 그만 속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한결같은 특징이 말씀풀이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비유를 풀이 많이 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는데, 여러분 미혹받으면 누가 책임질까요? 미혹한 사람들도 물론 심판받지만은 미혹당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절대 2018년도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승리가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이렇게 신학대학교들에서 사역을 하고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신천지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는요, 수두룩하답니다. 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도사들, 부목사들 뭐합니까? 정상적인 정규 고정을 코스를 밟아서 목회자가 된 그런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 아니구나, 다 분별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요, 첫째가 거짓,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아주 거짓을 잘해요. 꼴 만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철저하게 입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어때요? 내가 어디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떳떳한 거 하면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입막음합니다. 절대 못하도록.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참
가장 교묘해요. 가정집에 와서. 여러분, 선교사,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어느 목사 사모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 잘 가르친다고.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잘 가르친다고. 어느 상담사가 있는데 참 잘 가르친다고. 거기에 미혹돼요, 전부 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는 자기 교회 교인들 가르치고 자기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데 남의 교인 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냐? 그거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 아니더라도 목회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 통합적 교단은요, 목사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 과정이 아주 힘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딱 공부하고 나면은 어디가 이단이구나 하는 이단의 바운다리가 딱 그려져요. 그래서 이단적인 설교구나, 저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런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철저하게 목사님에게 입막음하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게 비밀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골적으로 다 이제 거기에 빠져서 추수꾼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에 미혹받지 않는 승리의 새가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고, 사도들도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이단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기에 교회마다 이단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들도 깨워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기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깨워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